본선 2세트 기분 좋게 첫 득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박광렬 선수의 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빨간 공 오른쪽이 공략 가능해 보이죠? 비껴치게 노리고 있는 박광렬. 네, 키스펜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박광렬, 점수 2대0. 웬만큼 두툼하게 쳐도 키스는 빠지는 거죠. 근데 네. 접전으로 빠지기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공 선택을 하는데 좀 결단을 못 내리게 되죠. 네. 그렇지만 키스 충분히 빠지는 매치였어요. 옆돌리기 포지션 나왔습니다. 네, 빨간 공 왼쪽으로 공을 좀 가지런히 보낼 필요가 있어요. 좀 얇게 맞은 두께인데요. 이건 아쉬움이 크죠. 아, 초반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박광렬 선수 그래도 UMB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 그 실력자입니다. PBA에서는 좀 이렇다 할 그 실력 그 어떤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하지만 예. 그래도 네. 과거부터 탄탄한 실력이 있는 그런 선수로 정평이 나 있죠. 1점. 브레펜스 곧바로 1점을 따내면서 다시 점수차를 좁히고 출발합니다. 왼쪽에 아주 약간의 회전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 공은 조금 네, 문제풀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지금 빨간 공 오른쪽을 약간의 하단 당점을 써서 리버스를 공략하는 것 확률이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굴리기에는 두께가 좀 부담스럽고 하단 당점으로 약간 두께를 쓰는 것. 그렇죠. 바로 이거죠. 왼쪽 노렸는데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2대2 동점. 치면 칠수록 확률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네, 그런 해법입니다. 지금. 노란 공 왼쪽으로 아주 정교한 두께. 내 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그 정교한 두께를 맞춰내야 되고요. 네. 그게 싫으면 앞돌리기 가야 되고 또 빨간 공을 향해서 과감하게 걸어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걸어치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적당히 좀 얇게 맞아야죠, 지금은. 어우, 일단 잘 들어갔습니다. 네, 적당히 얇게 맞아야 되는데 너무 얇게 맞았어요. 참 이 적당이란 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당구에서는 근데 그게 있어요. 적당한 두께, 그 다음에 힘과 당점을 믹스를 해서 예. 그 세 개를 일체화시키는 거거든요. 박광렬의 2세트 두 번째 이닝. 약간의 왼쪽 당점이 들어가죠. 밀리는 성질을 조금 컨트롤하기 위해서 살슬며시 역회전이 들어갑니다. 굿샷입니다. 좋아요. 확실히 이제 박광렬 선수도 좀 분위기에 적응을 한 듯해 보입니다. 네, 이제 자신의 무기를 아낌없이 꺼내야죠. 예. 1세트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자신 있는 스트로크가 많이 나. 깔끔하게 들어왔죠. 다시 동점 만드는 레패스. 그 박광렬 선수의 그 뒤돌리기 실수 하나가 눈덩이처럼 또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광렬 선수는 레패스 선수보다 확실히 그 공격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약간 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회의 숫자가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도 실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네. 아. 지금 칠 걸 못 치고 점수를 맞고 있다. 이거는 지금 이 점수는 거의 두 배로 계산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역전에 성공한 레펜스. 각도 있죠? 3점. 네, 3점 이후에 조금은 어려워졌죠. 네. 네, 원쿠션에 딱 목표점이 딱 있어요. 그 자리에 떨어뜨리는 그 단순한 집중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쿠션 경기는 이 시스템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일단 빗겨치기 준비하고 있는 레펜스. 네, 투쿠션의 목표점이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조금 깊이 떨어졌죠? 아. 조금 모자랐네요. 네. 이런 더블 쿠션. 세계 최정상의 선수들은 이런 더블 쿠션에서 그 득점 확률이 분명히 더 높습니다. 네. 박광렬 옆돌리기고요. 차분하게 네. 다시 따라가고 있는 박광렬 선수입니다. 일단 조금 좀 안정돼 보입니다. 예. 우선 이전 이닝에서 완벽한 찬스를 놓친 거는 빨리 좀 잊고 다시 플레이를 이어가야 되겠죠. 네, 이제 하나는 잘 옆돌긴 풀어줬는데 예. 다음 공 좀 골치 아프네요. 회전을 거의 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커브를 내는 그런 대회전이 필요하죠. 지금은 원에서 투 갈 때 좀 밀려야 됩니다. 빗겨치기. 아, 이 공이 아, 네. 예,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 처음에 좀 두께가 얇게 맞으면서 키스에 조금 키스는 어쨌거나 좀 빠졌어요. 예. 지금 빨간 공이 왔다 갔다 하다가 흰 공을 때리는 게 제일 위험한 키스인데 그걸 빠졌는데 내 공 컨트롤이 조금 아쉬웠죠. 레펜스 키스 잘 뺐고요. 1점. 박광렬이 따라붙자 다시 도망가는 레펜스 선수입니다. 아, 이런 빗겨치기 위해서는 실수가 아예 없습니다. 앞돌리기. 아, 하단 당점이 아주 적절하게 잘 먹혔습니다. 2점. 아. 얇게 원쿠션 맞춰놓고 원쿠션에선 백스핀으로 이제 각을 잡아나가는 거죠. 네. 두께와 하단의 절묘한 조합입니다. 공 아주 괜찮게 풀렸죠? 그렇죠. 옆돌리기 포지션 나왔습니다. 네, 다음 공까지도 또 연결될 만한 그런 배치예요. 어떻게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지 보시죠. 네,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3연속 득점, 점수 8대 4. 이런 포지션은 이제 에드레피스 선수 정도면 이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다이 자동으로 이렇게 각이 맞춰지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봐야죠.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춘다.
노란 공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여기서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죠. 약간 두께를 써서 네, 바로 이 빨간 공에 왼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4연속 득점. 네, 지금 이 최적 두께를 맞춘 건 왜 최적 두께에 맞은 거냐면 이게 좀 더 키스를 넉넉하게 빼기 위해서 더 두껍게 노란 공을 치게 되면 네. 짧게 빠지거든요, 이제. 아~ 그렇기 때문에 딱 맞을 수 있고 키스가 딱 빠지는 그 두께, 최적의 두께에 갖다 맞춘 거죠. 네. 옆돌리기를 좀 보는 것 같았는데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옆돌리기 3는 두께가 너무 얇아야 되고요. 5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거는 뭐 다른 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조금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셋업을 다시 하는 거죠. 대회전. 아, 결국 들어갔네요. 예, 저는 다행입니다. 좀 짧게 굴러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당구 내가 딱 스윙을 하려고 엎드려서 이렇게 준비 동작하는데 뭔가 마음속에 네.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근심 걱정 이런 게 부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 샷을 하면 안 돼요. 아... 그때 다시 타임아웃을 써서라도 일어나서 처음부터 어떤 늘 하던 과정을 다시 밟아야죠. 예. 다시 옆돌리기 대회전. 노란 공이 어우 잘 빠졌어요. 맞는 데는 뭐 문제 없죠. 네. 아, 이 공 빨간 공 옆으로 쿠션과의 그 간격이 투뱅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연속으로 옆돌리기 대회전 득점 성공하는 레펜 선수고요. 네, 바로 투뱅크가 걸려 있었죠. 예. 예. 여기서 뱅크샷 성공하면서 레펜스가 13대 4로 점수차를 더 벌렸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노란 공이 벽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조금 간격이 좁잖아요. 밀고 들어가는 원뱅크도 있습니다, 지금. 자, 한번 볼까요? 아, 근데 지금 옆돌리기 하는 거죠. 회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문제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야. 컨트롤 절묘하게 잘했습니다. 예. 세트 포인트. 이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는 박광률 선수였고요. 네. 레펜스는 두 번째 세트 포인트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3이닝에 그 뒤돌리기를 투쿠션으로 맞추면서 바로 3점 맞고 뭐 4이닝에 지금 계속 9점이나 맞고 있네요. 예. 깔끔하게 끝내네요. 그렇네요. 이 세트 마지막 득점 성공하면서 레펜스가 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이제 4강으로 가는 길목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네,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레펜스의 깔끔한 2세트 마지막